안녕하세요. TV 닥터 건강하게 삽시다의 오수연입니다. 풍요의 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당뇨병.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20여년 전 인구의 2% 미만이었던 것이 현재는 전체 인구의 5%에서 8%가 당뇨병 환자로 추정될 만큼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류가 이 난치병과 싸워온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기원전 1000년 무렵 고대 인도의 한 의학서를 보면 이들은 이미 당뇨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만과 나태, 과식, 그리고 단 음식이 당뇨병과 관계가 있고 식사 조절로 병을 다스렸다고 적고 있으니까요. 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의학들이 수많은 치료법을 제시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는데요. 20세기에 들어서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진전이 없던 당뇨병 치료의 실마리가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 당뇨병을 완전히 정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나볼 분들이죠. 당뇨병은 혈당과의 전쟁이다. 인간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혈당. 그러나 이 혈당이 필요 이상 높을 경우 당뇨 환자는 고통의 늪에 빠진다. 당뇨는 합병증을 수반하며 서서히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다. 당뇨 환자로 진단을 받은 순간 그것은 곧 평생 혈당과의 피말리는 줄다르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줄을 놓아버릴 수는 없는 법. 하루 11번의 혈당 검사를 치르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한 환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네, 이분은 52세 당뇨병 환자로 7년 동안 혈당 조절이 안 됐던 환자입니다. 기존에 먹는 약 치료하고 또 기존의 치료 방법대로 병원에 다녔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혈당이 높게 유지되니까 먹은 음식이 몸에서 이용되지 않아서 몸무게가 상당히 줄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인공췌장기 치료로 인슐린을 적절하게 정상과 똑같이 공급해 주니까 지금 몸무게는 일주일 내에 5kg 늘고 이 사람은 면제 들어왔을 적에 그 에너지가 만들지 않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혼자서 잘 걸어다니지 못했는데 이제 혼자서 잘 걸어다니고 건강을 많이 회복한 경우죠. 그 외에도 한 7년 됐으니까 말입니다. 이 혈당이 높으면은 신경이 파괴돼서 신경합병증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된 다음부터 신경합병증은 급속히 좋아져서 통증을 안 느끼게 된 경우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이런 환자와 마찬가지로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혈당 상태가 정상화돼야만이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좋을 수도 있죠. 이 환자의 경우 보면은 맨 처음에 입원했을 적에 인공체장 달기 전에 495, 417, 또 우리가 인슐린을 밤에는 넣습니다만은 예, 205mg/dL로 상당히 높은 상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인공췌장기로 치료함에 따라서 환자가 한 3-4일 후부터 보면은 한 94, 식전이 94, 아침 식후가 140, 점심 식전이 124, 점심 식후가 176, 저녁 식전이 71, 저녁 식후가 75, 잠자기 69로 상당히 170 빼놓고는 모두 다 150 이하로 조절된 양상 보이죠. 본 센터에서는 하루에 7번 혈당 검사를 합니다. 매 식전 식후 해서 3번 식사가 있으니까 6번과 잠자기는 한 번 해서 혈당치 하루 종일 혈당치 우리가 관찰하고 있죠. 그러나 이 환자가 점점 더 시간 지남에 따라서 이게 6월 26일 날입니다. 7일 일주일 후에 보면은 식전 혈당치가 아침 식전 102, 식후 혈당치가 91, 그 다음에 점심 식전 60, 저녁 점심 식후가 53, 또 57, 저녁 식전이 저녁 식후가 76, 그 다음 치춘전이 55로서 이제 상당히 혈당치가 떨어진 걸 보라고 말하고 있죠.
환자에게 10년 지병인 당뇨의 고삐를 잡게 해준 것이 바로 건대의료원 충주병원 당뇨센터. 이곳은 당뇨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것이다. 딱 쳐다 놓고 이거 누르고 여기 불 깜빡깜빡 켜면 이 금색을 얼른 누르는 거야. 바로 한국형 당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공췌장기를 이용한 치료를 통해서다. 우리나라 당뇨병은 그 속에서 보는 당뇨병과 다르게 마른 형의 당뇨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말랐습니다. 그러나 속의 당뇨병은 굉장히 뚱뚱한 환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슐린 나오는 양이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의학은 그냥 그대로 미국 의학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미국 체계는 이게 뚱보 당뇨병에 대한 맞는 치료를 해왔죠. 그러니까 식사를 갖다가 많이 안 먹게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강조하고 그 두 가지 많이 강조해왔어요. 그러나 이 마른 형의 당뇨병에서는 뭐 말랐으니까 좀 많이 먹어야 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게 강조될 수 없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먹는 약. 먹는 약은 이제 췌장이 기능을 하고 있을 때 먹는 약이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마른 형의 당뇨병은 췌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줄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소구의 당뇨병은 그래도 췌장이 상당히 살아있는 경우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먹는 약의 효과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먹는 약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효과가 상당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이게 잘못된 치료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죠. 바로 그런 점들이 우리나라 당뇨병 치료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었던 것이죠. 한국형 당뇨에 대한 최 박사의 이해와 연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레지던트 시절부터 당뇨 연구에 전념을 다해온 최 박사. 그는 일찍이 기존의 당뇨 치료법에 강한 회의를 느꼈다. 제가 이제 그 의사가 돼서 환자, 당뇨병 환자들을 주로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해서 관찰할 적에 사실 우리 의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현재 치료가 당뇨병 환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된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요. 소구의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환자를 가르치고 환자도 우리 말을 듣고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먹는 약을 먹고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은 하루에 한 번 맞는 인슐린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혈당이 정상화 안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당뇨병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 이건 외국 걸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자각을 갖게 됐고 그렇다면은 한국형, 한국인 당뇨병에 맞는 치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뇨병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문헌들을 고찰해 볼 적에 췌장이 망가졌을 때, 췌장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췌장과 유사하게 동작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인슐린을 췌장과 똑같이 공급해주면은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계를, 실용적인 기계를 만드는 것이 환자를 위한 의사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자공학에 좀 저 취미도 있고 또 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만들게 된 거죠. 인공췌장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인공췌장기 개발해서 인슐린을 이 부족한 인슐린을 인공췌장기로 췌장과 똑같이 공급해줘서 마치 정상 췌장 있는 것과 똑같이 정상 혈당치를 찾게 된 것이죠. 막 그런 점이 이 그 좀 우리가 이 당뇨병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환자의 요구에 맞게 우리가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려한 경관의 충주 후 티 한 점 없이 맑은 자연 속에서 최 박사의 오랜 연구는 그 결실을 맺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전문적인 당뇨병과 합병증이 입원 치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벽 6시 기상부터 당뇨센터의 하루는 빈틈없이 바쁜 일과다. 식사와 취침을 전으로 하루 9번 이루어지는 혈당 검사와 바이탈 사인 체크. 환자들은 당뇨센터의 입원과 동시에 전문 의료진의 세심하고 과학적인 관리를 24시간 받게 된다. 당뇨센터의 하루 일과표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각종 교육과 강의 프로그램이다. 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제대로 알게 하고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한시도 소홀함 없이 혈당과 인슐린의 양을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 때문에 당뇨의 치료에는 환자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당뇨 치료에 획기적인 장을 열었다는 인공 췌장기 치료엔 환자의 이해가 필수다. 그러나 최 박사의 인공 췌장기가 그 초기부터 대다수의 이해를 얻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뇨병 환자를 합병증으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우리 의사의 근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합병증으로 피해본 환자들 볼 때 굉장히 불쌍하고 환자가 굉장히 고통을 받거든요. 그래서 의사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건강을 되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올바른 치료를 하자고 생각해서 인공췌장기를 이제 개발해 놓고 의료기기로서도 허가를 받고 치료하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 저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이 권위주의에 빠져서 그 권위라는 것이 사실 근거가 없는 권위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뇨병 환자는 미국과는 다른 당뇨병 환자라는 게 분명한데도 미국 책대로 치료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 잘못된 근거를 갖고 있는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내세우면서 우리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치료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그 막았죠.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그 한 우리가 19년간 노력해왔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봐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의 학자들도 이런 치료를 굉장히 선호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긍정적인 그 연구 결과를 많이 내줬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많이 좋아진 편이죠. 그러나 지나간 19년간 이 좋은 치료를 환자한테 적용하기 위한 우리 노력은 굉장히 큰 고통의 속에 있었어요. 심리적인 고통 뭐 등등 뭐 경제적인 고통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결실을 봐서 환자들이 건강해지니까 환자들도 우리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또 그것이 또 알려져가지고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상당히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죠. 권위적인 의료계의 몰이에는 이제 더 이상 최 박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다. 혈당 지금 나왔어요. 137 안에 난 70이 나왔어요. 한국형 당뇨병에 맞는 적극적인 인슐린 투여가 성공적인 검증을 거친 것이다. 의학계의 돈키호테로 불리며 당뇨병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은 최 박사의 철학. 당뇨센터 환자들의 회복된 건강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인종적 차별이 차이가 있는지 소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당뇨병을 치료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 당뇨병 센터에서는 한국형 당뇨병 맞는 치료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그 다운힐 같은 먹는 약을 환자한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형 당뇨병에 필요 없는 약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또 좋으면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먹는 약은 쓰지 않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큰 차이점은 뭐냐면 식이요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 것만큼 충분한 양의 식사를 우리 제공해 준다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가 이제 영양 상태가 좋아지는 거죠. 또 세 번째 차이 있다면 이제 손 주는 영양 칼로리만 총 열량만 정상도가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식사가 지금 미국 당뇨병 정책에 있는 거랑 다르게 그 식사 배분이 우리나라는 탄수화물 즉 밥 종류를 많이 먹는 민족입니다. 우리 식사가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배분 중에서도 우리 보통 먹는 식사 똑같이 전체 칼로리 양을 60% 이상, 66% 혹은 70%까지를 탄수화물로 우리나라 당뇨병의 특징이 인슐린 부족 때문에 생긴 당뇨병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 인공췌장기를 이용해서 이 췌장과 정상췌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슐린을 공급해주는 인공췌장 치료를 우리가 하고 있죠. 또 네 번째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당뇨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모든 환자를 이렇게 경치 좋고 쾌적한 곳에다가 모시고 또 그것뿐 아니라 그 아홉 명의 전문 간호사가 당뇨병의 교육을 담당한 전문 간호사가 환자들에서 당뇨병의 모든 원리라든가 뭐 합병증이라든가 치료 방법이라든가 또 인공췌장 사용 방법이라든가 집에서 해야 할 일이라든가 그걸 아주 체계적으로 일주일 내내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한번 여기 오면은 당뇨병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또 집에 나가서 혼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 우리의 당뇨의 이 당뇨 센터의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는 오로지 당뇨 환자만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의사, 우리 의사들이나 간호사나 영양사가 이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교육하는 그 목적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러한 최 박사의 생각이 고스란히 실현되고 있는 것 바로 건대의료원 충주병원 당뇨센터다.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곳 환자들은 빠른 쾌유를 보이고 있다.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초주일간 아주 환자에 대해서 당뇨로 적극적으로 환자에 대해서 혈당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그 환자를 건강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모습은 지금이나 예나 거의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 때 특히나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한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환자가 이 병원 생기기 전에 저쪽 병동에서 한 환자 한 10명, 11명 이렇게 데리고 환자 이씨 이제 저희가 진료를 했었는데 그때 회진을 한 8시간씩 돌았어요. 한 사람 앞에 한 1시간 이상 환자를 하고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랬던 과정이 있었었고요. 그때 뭐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아무튼 환자를 보시는 그런 어떤 태도라든지 그랬던 것은 상당히 지금까지 인상이 남습니다. 당뇨 환자의 생활 전반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며 한국형 당뇨 치료의 열쇠를 찾아낸 최수봉 박사. 환자에 대한 사랑과 독특한 철학이 없었다면 당뇨 정복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최 박사의 철학은 당뇨센터의 모든 의료진과 가족들의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진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난치질환 당뇨병과의 싸움터에서 능숙한 사령관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데 사명을 다한다. 제가 여기서 간 지가 3년째 돼 가거든요. 올해가 3년째인데 여러 가지가 좀 있지만 제 기억에 좀 남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이 우리 인슐린 펌프 치료가 눈이 안 보이신다거나 아니면 글을 모르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힘들 수가 있거든요. 자가관리하는데 많이 힘들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당뇨가 20년대 한 60세 된 남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당뇨 망막 시력 눈 쪽으로 합병증이 와서 합병증이 진행돼서 시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보호자분은 더더군다나 문맹이셨어요. 글을 모르신 상태에서 자가관리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막막하더라고요. 네, 다행히도 환자분은 기억력이 많이 좋으셨고요. 그리고 아주머니도 배우려고 하는 욕구가 많이 크셨기 때문에 일단은 아주머니를 글을 좀 많이 가르쳤죠. 우리가 핀 거, 필요한 거 글을 가르치시면서 아저씨에게는 기억을 하실 수 있게끔 반복적인 교육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2주가 됐는데 자가관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큰 보람을 느꼈고요.
가장 보람이 있는 점은 무엇보다도 환자분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시고 나서 퇴원하시면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혈당 조절이 잘 돼서 환한 모습으로 퇴원하시는 모습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들이 느끼는 보람만큼 환자들 역시 되찾은 건강에 기쁨을 느낀다. 성인이면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는 당뇨병. 치료가 되지 않기로 악명 높은 당뇨병도 이곳 당뇨센터의 인공췌장기를 이용한 치료에는 그 위력을 잃고 있다. 입원 환자의 90% 이상이 거의 완치 상태로 퇴원할 정도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잃었던 건강과 행복을 다시 찾은 환자들 앞에는 여전히 혈당과 외롭게 싸워야 하는 시간이 남아있다. 앞으로도 최 박사와 당뇨센터는 이들의 투병을 힘껏 도울 것이다. 인류의 난제 당뇨병의 장복은 결국 의료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환자 개개인의 노력과 의사의 열정이 함께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이 당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은 아주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봐요. 많은 환자들이 여기를 통해서 당뇨병을 잘 이해하고 잘 치료할 수 있게 훈련을 받고 나갔고 집에 가서도 아주 성공적으로 정상 혈당을 유지해서 합병증도 예방하고 있던 합병증도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생활의 질을 좋아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당뇨병 센터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해야 한다랄까요? 좀 더 우리가 당뇨병 환자로 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일들이 좀 더 시설을 보완하고 좀 더 편의시설 또 편안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과 인원을 더욱더 우리가 보충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모든 전 세계 당뇨병 환자들이 여기를 오고 싶어하고 또 오는 그런 당뇨병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은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시간까지 계속되는 최수봉 박사와 의료진의 회진. 단 한 명의 환자가 있더라도 이들은 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한다. 이 시대 진정한 히포크라테스의 후예들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올바른 처방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늘 밤도 휴식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최 박사를 비롯한 의료진의 노력은 환자의 신뢰와 회복으로 그 보답을 받는다. 당뇨병의 정복. 이는 단순히 혈당과의 싸움에서 얻은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의사와 환자,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과 사회 승리인 것이다. 최 박사의 연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국내 최초로 인공췌장기를 개발해 당뇨 환자들에게 보급해온 최수봉 박사. 어쩌면 그의 연구와 일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출발점인지 모른다. 당뇨 정복의 꿈으로 또다시 아침을 여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열망하는 인류의 도전과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